자, 반갑습니다. 존귀의 신 메가스터 대학생 여러분, 수풀림 수학의 이현수 선생입니다. 여러분, 2019학년도 고학년 평가 치르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이 고1 학년 평가 전반부는 해설 강의 진행했는데, 후반부는 선생님이 해설 강의 진행 안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학년 평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여러분이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첫 시험이라서, 나름 좀 준비를 많이 했던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제 고1인데 아직은 학력 평가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모의고사에 적절히 여러분 좀 긴장을 좀 하고 대비를 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저 이제 평소에 공부하던 대로 이제 여러분이 뭐 내신을 준비하다가 모의고사 한번 보는 수준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를 좀 준비하려고 했던 친구들은 기출문제 한두 회 정도 갖다가 풀어보고 그렇지 않고 이제 열심히 앞에 부분 수학상 여름방학에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많이는 없을 테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이 좀 줄어드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매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은 시험은 없어요. 어떠한 시험이든 쪽지 시험이든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어떠한 시험에서 매번 우리가 메시지를 좀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는 과연 어떤 걸좀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는 등급컷이라는 걸좀볼 건데 여러분이 이제 모의고사를 처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급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1등급이 좋은 거잖아. 9등급이 안 좋은 거고. 1등급이 이제 88점, 77, 66 이렇게 1, 2, 3등급 컷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보다는 4점 정도 좀 올라갔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작년보다 올해 친구들이 좀 수준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는 없긴 한데 문제 자체가 작년보다는 좀 쉽긴 쉬웠어요. 하지만 좀 어려운 부분도 굉장히 좀 많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특히 고1, 9학년 평가 같은 경우에는 11월도 마찬가지지만 어렵게 낼수 있는 단원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이차함수, 원외방정식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단원만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면은 사실 그 어려운 문제를 좀풀수 있는 수준이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은 단원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아무래도 수학 하에 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1등급 컷이 90점이 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고1 수준에서 고1 학력평가에서 1등급이 90점 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84점, 88점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올해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자, 아무래도 고등수학상 집중 출제가 되었다 말씀드렸듯이 이차함수랑 동형의 방정식은 무조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차함수 파트에서 쉽게 나온다고 해도 시험 범위가 워낙 짧기 때문에 문항들마다 중복 출제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5번 정도에 이차함수가 출제되었는데 20번에 또 나왔다. 이래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 뭐 수능 시험범이라는 거는 워낙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복 출제되는 경우가 없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고1학년 평가기 때문에 중복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차함수에서 앞에 부분에서 좀 쉽게 출제되었다. 뒤에는 없겠지. 이렇게 좀 안심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두 가지 파트는 예년과 같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좀 많이 나오긴 했어. 19, 21, 28, 29, 30번 모두 그래프 문제, 도형을 이용한 그래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굉장히 약하거든요. 굉장히 약한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한 5개 정도 어렵게 나왔다. 그렇다고 이제 5개를 다 틀려도 1등급이 되는 건 아니겠죠. 5개 다 틀리면 80점이니까. 여기서 한 3개 정도가 여러분 풀기 좀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1등급이 88점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친구들은 이거 5개 다 틀리고, 그다음에 하나 정도 더 틀려가지고 2등급 컷이 77점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이게 비교적 이게 등급 컷이 좀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하거든요. 보통 88, 77, 66 벌써 이제 1등급이나 3등급 차이가 20점 이상 나기 때문에 이거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건데 이거는 모든 학년들 그러니까 뭐 1, 2학년들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가운데가 좀 비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3등급 컷이 66점이라는 거는 비교적 좀 낮습니다. 좀 낮은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에 문제 하나가 굉장히 특이한 게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제 고1학평 특징이라고 적어 놨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모의고사에서 만날 수 없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그 새로운 원을 그려가지고 손도 예쁘게 그려져가지고 단계를 표시하는 문제는, 이제 1학년들에서만 가끔씩 나오는 문제들이고, 2학년부터는 이렇게 약간 좀 유치하다라는 표현을 쓸 텐데, 유치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내신스러운 문제인 것이고, 근데 내신에서 이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는 없거든. 좀 예전 스타일의 문제죠. 예전에. 적어도 막 5, 6년 전, 10년 전 문제는 이런 게 많았거든. 근데 요즘에 이런 게 한동안 안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나왔다 드디어 예전으로 회귀하는 것인가? 라고 할 수는 없지. 왜냐면 우리가 고1, 2학년 평가는
어떠한 뭐 흐름을 갖고 있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들마다 번갈아 가면서 숙제를 하고 있고 각 교육청들마다 좋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난 학년 평가처럼 완전 엉망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특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좀 특이한 문제가 나왔다. 아, 별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런 말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고등수학상 버리고 싶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고등수학 하기에도 좀 벅차고, 여러분이 아무래도 수학원 수학2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벌써부터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당장 이제 11월 되면 수능 치러주고 여러분이 예비 고2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선행을 좀 빨리 끝내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등수학상 막 버리고 싶어. 사실은 이차함수도 그렇고, 원해방정식도 그렇고 되게 신경 많이 쓰이거든. 이거 뭐 버리기도 어렵고, 그다음 뭐 계속 가져가기엔 좀 무겁고 막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버리고 싶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 내년 3월 달 학년 평가까지는 고등수학 집중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버리시면 안 돼요. 버리시면 안 되고 네, 그렇다면 내신과 학평에 대해서 균형을 좀 잡아야 되는 건데 선생님 매번 내신하고 학평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지만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은 좀 많이 치우쳐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등수학 칼을 하고 싶은 건 물론 마찬가지죠. 거기서 이제 집합도 있고 명제도 있고 당장 이번에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그게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이 내신 집중 기간에 들어가는 시험 한달 전까지는 그래도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공부를 하라는 거지. 근데 그 포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사서 푸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했던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하는 방법도 있고, 아무래도 새 책을 사가지고 푸는 것보다는 그게 좀 가볍겠지. 새 책을 사서 뭐 우리가 그뭐 이렇게 뭐쓴쓴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문제집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일품 뭐 이런 거 사가지고 막 이렇게 공들여서 푸는 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좀 집중하시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무슨 스토리 같은 거 있잖아, 그치? 그거나 아니면은 무슨 라벨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좀 어려운 문제들이 모아져 있는 그런 문제들로 좀 균형을 좀 맞춰가면서 공부를 하자라는 거죠. 근데 그거야 뭐 어떤 학생들은 전부 다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일주일에 세 번, 일주일에 두번 정도 여러분이 앞부분에 대한 복습, 그다음 모의고사 대비 이런 걸 스케줄에 반영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선행만 쫙 빼면 어차피 까먹을 건데 여러분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즌 전 아니면 다 놀잖아, 그치? 그런 것 때문에 시험을 못본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라라는 거죠. 어쨌든 내년 3월 학평까지는 여러분이 고등수학이 나오기 때문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근데 3월 학평도 안 보는 친구들은 이번에 안본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11월에 시험을 보죠. 11월에 보더라도 이제 고등수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이건 우리한테 계속 약간 뭐라 그럴까 모래주머니 같은 무릎에 차고 있는 모래주머니 같이 버릴 수는 없는 거지, 그렇죠? 근데 모래주머니는 버려도 되지 않나? 근데 그런 거 있죠. 갖고 있으면 체력이 건강해지는데 떼버리면은 아,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화 함수 단원이 있죠. 여러분이 이제 수학화를 공부하면 함수의 그래프 단원인데 그거랑 이제 콜라보가 되면 난리가 납니다. 이차함수를 접어서 올리기도 하고 막 대칭을 시키기도 하고 평행이동 해가지고 원이랑 만나게 하고 막 난리가 날 거야. 그러니까 함수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딱 이게 이 맥시멈이거든. 맥시멈이고 함수가 나오면 아무래도 그래프를 조금 더 많이 그리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함수랑 도형의 반영식이 연계되어가지고 좀 어렵게 나올 테니까 여러분이 아무래도 함수를 공부할 때좀 깊게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고등수학 같은 경우에는 좀 가져가기가 좀 너무 좀 신경 쓰이는 단원이긴 하지만 함수랑 들어가면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이 제일 많은 단원일 거야. 아무래도 이런 거 계속 대비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이제 고1 학력평가가 어떻게 출제되었다라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여러분이 나는 이제 개인적인 부탁으로는 이번에 시험을 치르지 않은 친구들도 이거를 이제 시험지를 다운받아 볼수 있잖아. 그걸 꼭 받아서 풀어보는 것을 권장해 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게 선생님 차 걱정이야. 그러니까 지역마다 시험을 치르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시험을 치르는 지역 내에서도 아까 등급컷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러분 66점 같은 경우 있잖아. 2, 3점 찍어서 풀어서 다 맞추고 4점짜리 몇 개만 찍으면 3등급이 나와요. 근데 내가 3등급이 나왔다 혹은 4등급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좀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등급컷이 여러분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점 이 폭이 좁아지고 올라가거든. 여러분이 같은 점수여도 5등급, 6등급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아무래도 좀 내신이 좀 신경 많이 쓰이겠지만 계속해서 학력평가 여러분이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은 시험은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시험은 없어. 쪽지 시험이든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모두 다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는 시험에서도 충분히 메시지를 얻고 우리 학습 방향 결정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고1학년 평가 이번에 출제된 것은 여러분들이 2차 함수 원외방정식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더 각인시키면서 여러분 여기 좀 공부 좀 많이 해라고 알려준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결과는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 시험을 끝나고 딱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는 적어도 여러분 시험 본 친구들이라면 다시 한번 설명 좀 꼼꼼히 들으면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다음에 복습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지 구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꼭 풀어보기를 바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내신 다시 대비 기간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까지 그래도 우리 앞부분에 대한 충분한 복습과 그 다음 여러분 학력평가 대비 하기를 바라면서 내신 또 들어가면 우리도 해야 될 거 많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선생님이 다른 콘텐츠로 인사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